한성환의 시사야. 오늘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벌써부터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을 찾겠다며 신상털이에 나섰고요. 일부 언론과 유튜브 방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내보내면서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살보도 준칙을 따르지 않는 일부 기자들의 취재 행태도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 과정에서 고인이 사망한 방법과 발견 당시 외모 훼손 정도를 묻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추모와 2차 가해의 사이, 알 권리와 옐로우 저널리즘의 사이, 그 사이가 왜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가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추모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시정 공백과 정치적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잠시 후 공동경치구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시사야가 청취자 여러분과 첫 만남을 가진 첫 방송일은 언제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오늘도 오픈북 스타일로 컨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청자이시긴 하지만 메일이 새로워서 첫 방송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을 찾아보시거나 포털 사이트에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하셔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황망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도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죠. 사실 어제는 뭐 정말 계속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실종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죠. 네. 그래도 이제 바라는 거는 그냥 지인의 집에 잠깐 어디 있다가 네. 마음 좀 근데 추스르고 근데 일고. 그거는 네.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도가 계속되는데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일 것이고 공인의 입장에서. 아무튼 이제 새벽에 자정 넘어서 이제 그걸 알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노회찬도 그랬고 노회찬 전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 지금 근데 사안 좀 다르잖아요. 노회찬 네, 전 의원은과 그렇죠. 이번에 뭐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은 이제 성추행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 뭐 아직 인과관계가 네,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킬 단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상황은 다른데 참 너무 아쉽다, 안타깝고. 그 시민운동가 그리고 인권변호사 그리고 아주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곱은 사람이거든요. 결이 곱고. 네.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가 느낀 거는 아주 겸손하고 겸손을 가장한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따뜻한 사람. 정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그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멘탈이. 그러니까 정치하기 대단히 어려운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시민운동가 이미지도 워낙 강하시고. 워낙 시민운동을 또 우리나라에 화수하시고. 근데 여기서 그런 걸 뭐 다 그 팩트를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뭐 이 사람이 뭘 뭐 해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간에 고소 내용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예.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도 있으시죠? 뭐 제가 잘 아는 편입니다. 압니다. 예. 네. 예.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요. 박문현 교수님. 네, 저는 그저께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실종 아침인가요? 오후에 실종 신고가 되고 뭐 오늘 새벽에 이제 발견되고 하는데 그저께 오후에 아까 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게 KBS TV에서 4시인가 하는 사사건건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뭐 보다가 조금 평소에 박원순 시장의 모습과는 조금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이렇게 텔레비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특히 뒷부분에서 조금 그 답변하는 뭐 내용이나 이런 게 특별한 건 없었는데 네. 조금 다른 느낌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잊어버렸는데 네. 이제 그 실종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아 그때 무슨 뭐가 이렇게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이제 추론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워낙 충격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당황함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같이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전혀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지금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성추행이 있는 만큼 2차 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가족장으로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침이. 그런데 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게 기관장이더라고요. 네. 기관의 장이 죽었을 때 하는 기관장. 장자가 한자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네. 그리고 그 기관의 장이 죽음을 당했을 때 공로가 있는 경우. 또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이 돼요. 여기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건데 고소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서울특별시의 그 장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양쪽 다 논리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논리의 문제로 얘기하기는 참 민망한 일이긴 한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오늘 자정 넘어서 이제 그 극단적인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어난 일이 어제 오늘 이렇게 경황들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오늘 저녁 오후부터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 가족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 또 한편에서는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견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젠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성 단체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지금 그 정의당의 유호종 의원인가요? 유정원과 유호종 의원인가요? 네. 여성 네. 의원님. 네. 그분은 조문 안 가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조문 안 가면 되는 거지 또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 성추행 관련되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결이 다른 쪽에 이 한 켠이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게 네. 이제 어떻게 진화할지 내일부터 또 다르게 또 장례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이 팩트는 어떻게 이게 법률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인데
이건 어떻게 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지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느 쪽으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긴 여기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청와대 청원 네. 숫자가 네. 사실 오늘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죠? 이 시간대로 보면. 근데 뭐 답변해야 될 정도의 숫자의 언저리까지 갔다라는 또는 넘었다라는 걸 보면 아까 3시간 전에는 15만 명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몇 명인지. 그래서 이게 의외로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앞서 인국공 사태 지금 또 최근 오늘 11시 발표됐던 부동산 또 고전부터 앞으로도 끌어갈 거고 또 이제 박원순 이런 형식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이 정의와 공평과 공정을 보던 시각의 다양성을 확인했는데 네. 여기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 남녀 젠더의 문제하고 세대의 그 다름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이거를 각인시켜주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좀 복잡해지고 좀 그럴 문제는 아닐 수 있었던 것인 것 같은데 저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여론과 또 어떤 뭐 논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지금 가리게 될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서로 간에 충돌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지금 고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고소를 한 여성에 관한 신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직함이나 이런 거 어떤 일을 했었다고 하는 거를 또 언론이 지난번에 이제 오거돈 시장 부산시장과 관련된 문제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해버리니까 신상토리가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장례 절차를 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황이니까. 이게 다 뒤섞여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게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법률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지금 부재하니까 네. 공소권 없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거 12월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사항 규칙에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를 할 수 없, 기소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 당연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죠.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성추행을 한 사람인데 그걸 끝까지 진실을 캐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논란은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당사자가. 네. 그럼 법률적으로 공소권 없으면 해야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공식적인 수사를 안 하고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수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네. 조사, 그러니까 이른바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 팩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도 주변의 진술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한쪽이 지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 상당히 많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그런 쪽이 된 사람은 저같이 얘기할 것이고 네. 반대로 그렇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억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젠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해질 거다. 우려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하나만은 이거를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너무 성급하게 했다라는 아직은 결정을 안 했지만 네. 전 거긴 동의하기 어려워요. 공소권 없으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은 어디까지 진실인지 우리 알 수 없고 그리고 고소장의 내용도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네. 단순히 성추행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사자가 일방의 주장이에요. 그것도 예. 고소한 내용인 것이죠. 무죄 추행 원칙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박 시장을 무슨 뭐 이중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반대로
또 그 고소인에 대해서도 신상 털기시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하루도 안 됐는데 이걸 잘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떤 고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전 그래도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쪽으로 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그렇고 물론 여성단체는 성추행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네. 미리 예단해서 팩트를 단정해놓고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방향이더라도 신중함이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는 뭐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절차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 실체적 진실을 양쪽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언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지 일종의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무영 교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사안이 있잖아요. 네. 사실 차는 자체가 그러니까 또 좀 일방의 주장과 일방 다른 일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제 거기에 언론이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좀 더 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결국은 이게 전혀 그 예상하지 않았던 일인데다가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지금 문제가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 시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내년에 치러질 4.7 보궐선거 얘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게 예. 현실 정치고 정치 현실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 수 있죠. 그런데 하루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정치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당장 4.7 보궐선거에 이게 대선에 버금간다. 뭐 대선에 버금갈 수 있겠죠. 서울하고 부산이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저는 그것도 품격의 문제라고 봐요. 품격이라는 게 꼭 말을 막말만 해서 품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답지 않다. 평소에 그 말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같은 장에서 선거 경쟁의 대상이었잖아요. 네.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고 좀 과도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났을 때도 적장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물론 이 그 김정일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을 비난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각박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정당은 당연히 그 아니 민주당도 생각하겠죠 그거는. 근데 우리 말을 조금 아끼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비판하거나 그걸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네네. 맞는 말씀을 하신 네네. 거니까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한 것인가. 그 인간관계가 완벽한 것인가와 같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정치 포리티컬 공학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또 뭐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뭐랄까요? 정치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당은 또 지나치게 추모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역풍도 사실 한편으로도 있거든요. 그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 있었을 때 보였던 뭐 그 여권 인사들의 모습, 뭐 대통령이 조합원의 모습 이런 거 가지고도 사실 비판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좀 이 뭐랄까요? 좀 태도에 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박문 교수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뭐 서로 진영 논리에 따른 그 이해와 해석과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에게 물어보면 진보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고 보수가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검찰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기관을 놓고
옛날엔 반대였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통 분모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잘못한 거겠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그 양극화, 예,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발인이라고. 발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논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일관적인 어떤, 뭐 거겠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주의나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절제하는 모습들을 좀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또 우리가 확인해가는 과정들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원순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열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7월 임시국회, 지금 이제 임시국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상황이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일하는 국회법이 대체 어떤 건지 어떤 분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하자는 거죠. 국회가 그걸 일을 안 했다는 거니까 일지 마자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회법을 개정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제 게을르고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하자는 건데, 그거죠. 간단하게 상시 국회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짝수달에 국회 열리잖아요. 임시 국회가. 네네. 9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정기 당연히 열리는 거니까. 있고.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열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매달 국회 열자. 그러니까 상시 1년 내내 열자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계속 최근에 이제 그 원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쟁점이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체계 자꾸 심사 기능을 다른 기구에 맡기자라는 쪽에 이제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금 소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서만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다수결로 하자라는 거. 네. 그게 있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 일정. 그런 것들이 대강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통합당에서는 조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 고속도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일하자는데 왜 독재고속도로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네이밍한 거는 잘했죠. 일하는 국회가 맞죠. 여태까지 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이 뭐냐 같아요. 이런 걸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전 찬성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출석 체크하는 부분. 그 이런 거 사실 상시적으로 공개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것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소위원회 같은데 회의록도 없이 합니다. 네. 네, 이런 거 다 이런 거 공개해야 돼. 이거부터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했어요, 이번에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네, 여기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공개하는 게 맞아요. 예. 뭐 출석 이거 그다음에 상시국회. 상시국회란 말 이번에 처음 나온 말 아니에요. 어차피 그전에도 상시국회 했었어요. 근데 그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 아마 국회 가서 행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 행사 다니다가 보면 이 출석 못 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원래 본질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출석하는 게 맞죠. 행사 안 가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현실이니까 페널티 주거나 뭔가 하여튼 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차원에서 보면 회의록 이거 소비 회의 이거 공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 공개한다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네. 공개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넣는다면 이거 넣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이번에 핵심은 그 소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만장일치 형식으로 해왔던 것을 다수결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18대 0의 상임위원회 독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건데 이게 이 부분은 이제 통합당에서 봤을 때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대로 독재 고속도로라는 표현, 좀 과한 표현이겠지만 정책 수사겠지만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이 국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이 뭐 법이라든가 규칙이나 이런 건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칙 이 법들은 법이나 규칙은 사실 세세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아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선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관례가 되고 관행이 돼서 전통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회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걸 세세하게 한다 한더라도 아마 매번 다른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보면 선례집을 만듭니다. 네. 그 선례집을 갖고 그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독점 국회가 되면서 그 전례가 이제 깨진 게 관행이 깨진 새로운 관행이 이제 드러난 건데 그게 하나가 이제 독식 상임위원장 독식이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키 플레이어가 이번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하고 소위원회에서의 만장일치를 다수결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수당이고 절대 다수기 때문에 모든 걸 다수결로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근데 경쟁되는 새로운 그 전범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 네. 아니면 또 다음에 바뀔지 그러니까 사실 좀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서 이것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기능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잡아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다음에 또 다른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걸 전부 다 법이나 규칙으로 만든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아마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뭐 어차피 시간 문제지.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들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상임위가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다수결로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명문화해야 될 것이니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원칙은 합의로 두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냥 다수결로 밀려가는 이런 문제로 갈 것이냐. 지금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야, 그렇죠. 국회법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합의해야 된다. 막 네. 그 합의해야 되는 만장일치인데 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행화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관행화되어 있고 합의를 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건데 원래 합의의 정치라는 게 정치 발전의 방향이잖아요. 네. 그런데 합의를 해야 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좋은 건데 취지도 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수결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우린 자꾸 어릴 때부터 다수결은 좋은 거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받아 배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수결 합의의 정치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제도적 미비가 많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수당이나 소수당에 따라서 그걸 다수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주 단순 논리로 본다면 합의하자고 하면 굳이 뭐 다수당 될 필요 없죠. 법안만 따진다면은. 근데 이럴려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수결이 국회에서 무리 없이 관철되려면 자유투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수결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당론에 안 따르면은 징계를 하면은 국회는 완전히 거수기잖아요. 네. 물론 아주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것은 당론이 필요하죠. 또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전부 각자 놓으면 정당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딘가에 접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너무 합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국회가 자꾸만 안 돼 왔으니까 한번 다수결 해보자는 건 좋은데 네. 헌법에 보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 있고 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징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 논리로 볼 때. 네. 그러니까 다수결 좋은데 좀 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게 다수결이 되려면 그러한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라.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당론대로 돼요. 그 정도의 그 직업의식이 다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네. 근데 어느 정도 그걸 풀어줘야죠. 이걸 공고적 당론이다, 강제 당론이다 딱 정해놓고 법에도 없는 그걸 아는 사람한테 막 징계하고 막 비판하고 다음 공천 전에 이게 되면요, 이건 다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수당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목적이 뭐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전을 펼쳐서 네. 그들의 말로 입법적인 보조를 하는 걸로 한다면 그럼 국회는 아니죠. 국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굳이 따진다면. 네. 그럼 이제 견제와 균형과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국회의 역할은 없는 거야. 그걸 포기한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예를 들면은 다수결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최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당론에서 풀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당론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정당 집단주의가 의회 정치가 교착과 대립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부 여당 대 야당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집단으로 싸우는 거라 개인이 싸우는 거 아니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국회가 최 교수님 말씀하신 자유투표를 할 수 있을까? 여야 불문하고 거의 어려울 거예요. 네. 예.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럼 국회가 입법에 관한 거 제조에 관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견제와 감시와 균형의 기능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게 맞을 텐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지금 바로 당장 나오잖아요. 그 3차 추경 때 예산심사 과정의 부실함에 대해서 정의당조차도 뭐 그 짧은 물리적인 시간 안에 그 많은 양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예. 그러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냥 입법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보조만 해주는 게 국회 역할이냐. 네. 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건데 그러려면 내각제하죠. 굳이 대통령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따라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속도전으로 입법 보조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면 이게 맞는 거고요.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앞에 쪽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두 분 말씀을요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얘기를 네.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상시국회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상시국회를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 전에도 뭐 상시국회였어요. 임시국회 다 열도록 돼 있는데 네. 그걸 또 뭐 매달 열게 만드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도 상시국회 한다 했고. 네. 그 뭐 얼마만 한다 했는데 이게 다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여태까지 안 됐던 게 이번 맞는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시국회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래도 논의를 좀 모아가기 위해서 의견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짝수달에는 지금 열리잖아요. 아 예예. 예. 열리는 그렇죠. 있어요. 근데 예. 짝수달에만 열지 말고 짝수달에만 열지 말고 매달 열어라. 그거 나쁠 거 없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요. 우리 네. 과거에 국회 보이콧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결과로 드러난 보이콧만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협상의 어떤 카드로서 지렛대로 국회를 여는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임했던 적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거죠. 아니 우리가 강의의 비유를 한다면 교수나 학생이 강의를 하는 걸 가지고 협상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나요? 그건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항상 상식적으로 극한 상황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 보이콧을 협상이 지렛대로 삼아왔던 그 관행 그건 고쳐야 돼요. 누가 여당이 되건 누가 야당이 되건 그걸 네.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기본 전제로 깔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정치 특히 야당은 지렛대가 없으니까 특히 소수가 지금 소수당이 돼버렸잖아요. 제1야당이. 네. 그렇다면 옛날에 그 장애투쟁으로 간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꾸자. 이제 보이콧은 하지 말자 무조건. 네네. 아주 극단적인 정말 반민주적인 리더가 생겼을 때든 몰라도 그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별로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네네. 야당이나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주목도 받지 못할 거고. 물론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숫자 갖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이었던 건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최 교수님 표현의 지렛대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갖고 그 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 갖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투쟁을 한 거죠. 네네. 그게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었어요. 지금 네. 여야가 그렇죠. 여야로 이 위치를 바꾼다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이 더 이상 약발이 안 맥히잖아요.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켜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그 거여의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의 존재감과 역할의 의의를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아마 그런 여지를 전혀 안 만들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네. 굳이 여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조바심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임 국회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책임 정치인이 있어도 책임 국회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려면요. 여당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전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어느 정도 속도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요. 네. 그런데 그럼 청와대하고 여당이 가끔 충돌할 때도 있어요. 충돌 이야기보다도 약간의 비판과 감시의 모습 보일 때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다수결 좋다. 밀어붙여라. 그래서 우리 너희들 많이 뽑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여당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다수 그 자유투표나 교차투표하면 막 비판하는 분위기 뭐 진영 정치 이런 거 있고 이런 뭐 뭡니까 팬덤 뭐 열렬 지지층들 막 문자 보내고 이렇게 되면요 국회를 오히려 유권자들이 일부 유권자입니다만 이런 걸 막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전제가 된다면 훌륭한 제도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시 국회 다 좋기는 한데. 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이라는 게 잘 안 되는 데에서 상시국회를 연다고 하면 네. 야당으로서는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제예요. 네. 그게 여당의 과제인 거죠. 네. 근데 정치를 발휘하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밀더라도 여당은 조금 밀고 땡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야당도 좀 명분도 챙겨. 그러나 청와대는 또 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이러면 네. 되게 너무 같은 마음으로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이제 야당이 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정리한다고 정리한 네. 게 다시 또 퍼졌는데요. 논의가 일단 상시국회에 대해서 약간 좀 시각이 엇갈리는 네. 것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출결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록 공개라든가 이건 대체적으로 아마 동의하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취하셨고요. 여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수결에 대해서는 좀 좋은데 네. 어떤 그런 전제가 그렇죠.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 이 법사위 체계 자꾸 심사권 법사위를 법제위하고 사법위로 분리하는 문제 이거 야당이 또 안 받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법제위원과 사법위원의 분량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제위원회에서 그 체계 자꾸 심사 기능이 있으면 그게 과거의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정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원래 그 기능 그대로만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대왔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으니까. 네. 한번 좀 띄어내 주자. 저는 그거는 민주당의 안에 전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 네. 분리하자. 네. 그리고 체계 잡고 심사권을 다른 쪽으로 이제 분리해 주자. 예,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입법조사처 쪽으로 그렇죠. 기능을 강화해서 그쪽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만 하자. 일반적인 네. 법안 심사는 상임위 중심으로 상임위 가자. 상임위 하자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법사위 이게 이제 원 구성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 쟁점의 핵심은 또 이 체계 잡고 심사권. 이었던 거죠.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비토 포인트였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리는 상황이 됐던 거였는데 뭐 결국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뭐 야당이 뭐 이거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닐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의석수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자유 투표가 되지 않는 한은요. 결국 당론대로 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꼴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거는 네. 이제 여야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로 통과 되죠. 어차피 다수결이 일반 의견 아, 그래서 통합당과 합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국회법을 바꾸는 문제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뭐 네. 지금 봐서는 그렇게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제 적어도 룰을 정할 때는 지난번 선거법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규칙을 정할 때는 합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안 생기는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그렇게 네. 합의를 하는 합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썩 인내심이 있어 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네. 뭐 굳이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교수님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귀찮죠. 네.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 통합당은 계속 법사위원장 내놔라. 그거 아니면 협상도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은요. 이미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네, 통합당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상임위원장을 협상하는 게 나아요.
이게 너무 그쪽으로 계속 얘기하면 오히려 야 제1야당에 대한 비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는 예. 다시 재론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네. 이미 정해진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네. 뭐 환불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되면 야당이 여태까지 해온 입장이 더 우스워지는 거죠. 네. 네. 그럼 미리 받았던가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속으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명분이 안 서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 야당이요 제1야당이 실리와 명분을 다 잃었어요. 하나는 챙겼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원구성 협상에서 실리 명분을 다 잃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참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정신이 사실 중요한데 어느 곳이나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그런 합의의 정신이 사실은 지금 좀 그 힘의 균형이 좀 깨지면서 그게 다시 발휘되기 좀 쉽지 않은 좀 의원들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신 네. 발언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없어요. 자유투표가 되는 그 안 되는 게 소신은커녕 자유투표가 되면 멋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생기고 제가 오늘 그게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저기 기초위원들 몇 분 뵌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 보면 지금 다 일방적으로 쏠려 있어요. 모든 기초나 뭐 중앙이나 광역이나 근데 그분들 말씀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비슷했을 때가 가장 긴장도 되고. 뭔가 자꾸 합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내용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안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의가 잘 오늘은 발동이 안 됐네. 우리 선의가 안 됐습니다. 네, 오늘 공동정치구역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오늘 정부가 부동산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종의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710 부동산 대책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완 대책 읽어도 잘 이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쉽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1.6 대책에서는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총선 전에 이제 입법이 되질 않고 총선 과정에서는 또 오히려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있어서 네. 이 정책이 좀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은 12.16 대책보다 이제 조금 더 세율을 더 올리는 그 당시는 1에서 4% 정도 이렇게 올리는 때였는데 6%까지 올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도소득세도 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2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20% 3주택의 경우는 30% 해가지고 한 10%씩 더 중과 비율들이 이제 높아졌고요. 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도 좀 그 세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이제 세금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세제 정책이 12.16 대책보다 훨씬 강화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까지 합하면 22번 대책을 내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시장에서 좀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 먹히는 게 한 6개월 정도 먹히다가 다시 또 6개월 후에 이렇게 세금이 6개월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다시 또 대책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특색이 소위 이제 핀셋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지역의 규제 지역, 존잉을 형성하고 규제 지역 안에서만 규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규제를 이제 요기조기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핀셋식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 지역 옆에 부분들이 이제 또 오르고 이런 풍선 효과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하는 것인데요. 이번의 경우도 이제
이 세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규제적이 지역이 아닌 데서의 어떤 그 핀셋 이런 풍선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단 전반적인 대책의 핵심은 공급 대책과 관련된 부분 좀 빼고요. 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되는 정책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 세 단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좀 강화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꼼수 증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증세를 꼭 안 해야 되는 거냐도 이제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은 재정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뭐 증세가 일부 불가피할 수 있는데 증세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 부동산 불로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성격적으로 이제 증세 효과들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꼭 굳이 꼼수라고 해야 되느냐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 충당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책 유도적 기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때 그걸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가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정책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증세 정책 자체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세의 형평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든가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제 그 가격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뭐 규제 지역에 따라서 또 이 세금을 달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세의 형평성을 해친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양도세 중과 문제는 내년 6월부터 6월까지 집을 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현재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매물로 내놔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일부는 있을 수 있고 약간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양도세는 내서는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이제 세금처럼 보여지니까 대부분 이제 그 처분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양도세에 대한 정책이 또 변하면 그때 매각하면 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조세 정책을 자주 바꾸게 되게 되면 그 조세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매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그래야 사실은 뭐 집값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걸 또 누군가는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 아니네요. 이제 뭐 그런 정책이 반복되게 됐다 보면 지금 안 팔아도 조금만 또 기다리면 또 조금 있다가 양도소득을 매각하는 경우는 감면해주는 정책이 또 시행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매물을 안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매물을 내놓을 텐데 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네. 또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고 양도소득세를 또 감면해주겠다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제 내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정부 정책에 호응해가지고 그 정부가 주는 그 유예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은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종부세 이제 그 세율 올리는 문제는요. 조정 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지역 외에서는 3주택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홍남기 부총리는 아마 이 세금이 이렇게 중과가 되는 것은 전 국민의 99%는 아니고 1%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종부세 대상자들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상자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 정도 이제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1% 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 부담이 돼서 매물을 내놓을 정도의 압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좀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시뮬레이션이 없게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이미 상당한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데 또 당사자들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정책 목표가 어디
어디까지냐라는 것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부세를 처음에 도입했던 2005년, 2006년 경우에는 그 종부세 대상자에서는 적어도 실효세액을 1% 한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 시세에 대비해서 1년에 한 1% 정도의 부채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한 80% 90%까지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또 그거에다가 일정한 이제 세율을 인상을 해가지고 실효세율 1%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유세비는 평균적으로는 0.16%밖에 안 되고 네. 아마 종부세 대상자들도 0.5%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 그러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보통 목표로 세우고 있는 실효세율 1%까지는 아직도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건 금방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월세 난을 좀 겪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요.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 이걸 좀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때 가장 비난을 하는 비판을 하는 쪽의 입장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리 올리기 때문에 그 전월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의석수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래가지 않도록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법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시행령 같은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했듯이 법이 공포가 되면 공포가 되자마자 바로 법이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해서 그런 그 법 시행 사이에 있어서 유예 기간이 길어서 그 사이에 그 임대료가 그 급등을 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경제라인 교체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론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시간 있는데 짧게 좀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신뢰들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 인적 쇄신일 수도 있고 또 인적 쇄신이 아니라면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는 어떤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인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것들을 처분하는 알겠습니다.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김성환의 시사 첫 방송일을 맞추는 퀴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